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하루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4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백신 부족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어 접종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지원 기자, 먼저 어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보죠. 어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150명입니다.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영향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입니다. 수도권에서 794명이 나왔습니다. 서울 414명, 경기 313명, 인천 67명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0%에 육박하면서 4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경남 49명, 부산 47명 등 3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지난주부터 20%를 넘어 꾸준히 오르고 있어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는데요. 서울 도심은 대유행을 우려한 듯 비교적 한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이 중단되면서 백신 부족 문제가 좀 불거졌었는데 백신 접종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네, 어제 0시부터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지만 15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예약자가 185만 명 이상 몰리면서 조기 마감된 건데요.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건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접종 공백이 되풀이되면 집단 면역 달성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방역당국은 50대 백신 사전 예약을 19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미 발표된 접종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 석지연입니다.